시간이 똑같이 흘러가기만이라도.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식사하러 가세요? 몇 시까지 식사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40분. 잠시 혹시 괜찮으시면 얘기 한번. 저요? 예. 아, 잠깐, 예, 예. 편하게. 여기서, 예. 저는 브랜드 티켓에서 일하고 있는, 네,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티켓 부스에서 일을 하시는군요. 네네네. 저쪽에서 혼자, 네, 너무, 네, 약간 뭐라 그럴까, 네, 약간 지친 듯이 걸어오셔가지고. 아, 배가 고파가지고. 아, 식사. 아, 네. 오늘 몇 시부터 근무를 하셨나요? 오늘 10시부터 계속. 아, 여기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6월 달부터 일해서 지금 6월이니까. 아, 거의 한 1년 돼가요. 아, 6개월. 네, 아, 놀이공원에서 일하면 왠지 모르게, 네, 좀 덜 힘들 것 같고, 같이 피곤해도, 네, 심리적으로. 네. 손님들께서 추억 쌓으려고 오시고, 손님 약간 특별한 날에 에버랜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도 그런 기억에 포함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좋은 것 같아요. 어릴 적에 근데 뭐가, 네, 되게 기분 좋냐면 저희도 티켓을 사잖아요, 어릴 적에. 그러면 그 티켓 부스 안에 있는 그, 그 당시만 해도 누나죠, 누나. 네. 누나들이 오늘 하루도 되게 재밌게 보내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초등학교 때 왔습니다. 여기 있었거든요. 그때 일하시는 캐스트 분이 엄청 친절하게 해줘서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일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그게. 아, 그래요? 그분이 저렇게 친절해서 나도 저렇게 일해보고 싶다 해서. 이 안에 있으면서 좀, 네, 가장 뭐 재미있다고 할까요? 일하시면서 좀 그때는 언제가 좀 제일 재밌으세요? 퇴근할 때. 네, 네, 퇴근할 때. 마찬가지구나. 네. 놀이공원에 근무하든, 네, 어디든 제일 즐거울 때, 때는 퇴근할 때. 때. 어. 아니 그 놀이공원 아까도, 네, 10시에 왔는데 아까 처음 만난 분 손님들도 그러셨잖아요. 오늘 평일이고 아침 일찍이라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4월 달은 성수기여가지고 손님들이, 아, 굉장히 많이 오시는. 아, 이거 요런 꿀팁을 좀 우리가 얻어가죠. 아, 이 놀이공원, 네, 오늘 하면 언제가 좀 이렇게 가장 좋다, 좋습니다. 아, 이거 좋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도 봄이나 가을 시즌 많이 계셔가지고, 네, 여름이나 겨울쯤에 오시면은 별로 안 돼요. 아, 한여름에? 네. 아, 그치. 네. 제가, 네, 저희 매형이랑, 네, 놀이기구 너무 타고 싶어서 한 겨울에 매형이 가면 없다. 패딩 입고 왔어요. 진짜 타다가 얼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얼굴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아, 제가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저런 날 어떻게 돌아다녀 하는, 네, 날 오시면, 네, 없어요. 요일로 따졌을 때는 월요일? 일주일 중에 어디가 제일 돼요? 아무래도 금토일 같은 경우는 휴문 날이랑 토요일이기 때문에 많으시고. 네. 하루 딱 좀 찍어주세요. 월 오시면 화요일? 화요일에 제일 없으신 것 같아요. 월요일보다 오히려 화요일이요? 네. 왜요? 월요일은 손님들이 약간 없으시겠지?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월요일이니까 없겠지? 이게 또 야, 이게 재밌구나. 월요일은, 네, 없겠지? 네. 하고 오는데 있지롱! 네. 있지롱! 되게 많지롱! 많지롱! 네. 오래 기다려야 되지롱! 그래서 화요일이다. 네. 어떤 게 좀 제일 힘든가요, 부산에서 일하면? 할인되는 게 없으신 손님 오실 때? 그러실 때? 네, 아, 그러실 때? 예. 네. 할인이, 예, 예, 이게 또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방법을 잘 모를 때. 때. 네, 네. 아, 이게 내가 뭐 전체적으로, 네, 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 네. 내일 아침에 눈을 떴어요. 네. 근데 나한테 한 가지 능력이 추가가 된 거예요. 초능력 같은 거죠? 네. 어떤 능력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영 씨가 바라는 초능력. 출근을 안 해도 돈이 알아서 나오는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어. 아, 좋은 거. 금전도 아니야, 돈도 아니야. 건강을 잃으면 다 있는 거야. 건강을 잃지 않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 행복이지. 저는 시간을 돌리는 거. 침대에 누우면은 막 옛날 생각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약간 후회되는 게, 약간 철없는 시절에 엄마한테 막 막대한 게 조금 후회가 돼가지고. 공항 이동 수능력 갖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기숙사 생활하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 동생도 이제 야자 처음 해가지고 고1 됐는데 내가 맨날 엉덩이 아프다고 하는데 엉덩이 맞춰주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수빈아 보고 싶어요. 지영 씨가 바라는 초능력. 시간 조절하는 거. 시간 조절. 어떻게 조절을 하고 싶으세요? 퇴근할 때로 돌리고 싶어요. 아, 무조건 시간을? 네, 빨리. 네. 눈 뜨자마자 퇴근으로? 퇴근으로, 네. 아, 그러니까 짱이다, 하루 짱이다. 시간을. 짱이다. 아, 네. 와, 짱이다. 그러면 어떤 시간을 좀 길게 쓰고 싶으세요?
그러면 좀 쉬는 시간이 아닐까요? 네. 쉬는 시간은 길게, 네. 일하는 시간은 짧게. 그럼 전체적으로 네. 들어봤을 때는 일이 하기 싫다, 뭐 이렇게. 하면은 좋지만 막상 하기 전에는 네. 아,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예. 자, 문제 드립니다. 알바 중 귀신을 봤을 때보다 더 소름이 돋았던 순간에 대한 앙케이트입니다. 네. 1위가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1번, 헤어진 애인이 손님으로 왔을 때. 2번, 핸드폰 확인 중 사장님과 눈 마주칠 때. 3번, 마감 정산 시 정산액이 맞지 않을 때. 4번,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손님이 몰려왔을 때. 제일 당황했던 순간입니다. 저는 공감 가는 게 아무래도 티켓이다 보니까 3번인 것 같아요. 네. 아, 그게 좀 제일 공감이 가세요? 네. 왜요? 저희도 아무래도 돈 관련된 부서다 보니까 돈이 맞지 않을 때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 확 떨어지네요. 아, 진짜? 3번을 선택하셨는데요. 정답은요? 3번 정답입니다. 예. 네. 대박이야. 아니 근데 뭔가 3번인 것 같았어요. 와 진짜 대박이야. 와 이게 왜냐면 지금 네. 아까 읽어주실 때도 약간 놀랐어요. 왜요? 정산이 안 맞다고 단어가 나오는 순간에 놀랐어요 제가. 아, 제가 야. 읽기만 했는데도 네. 놀라셨어요? 일단 앉으세요. 아, 진짜 야. 문제 잘 뽑으셨네요, 네. 이게. 야, 어쩌면 이 문제를 이렇게 네. 잘. 아. 언제가 좀 제일 재밌으세요? 퇴근할 때. 네. 네.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그 스마일 게이트에서 일하는 전다희라고 합니다. 아, 다희 씨. 아, 다희 씨는 뭐 이제 게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 캐릭터 그리는 일하고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약간 그쪽 일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요? 약간 지금 여기 모습도 약간 뭐 캐릭터 같으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뭔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 들었죠? 네. 어, 진짜 웃음도 약간 캐릭터. 캐릭터. 아. 네. 아. 다혜 씨가 좀 직장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뭔 것 같아요? 그냥 웃는 거? 웃는 거? 웃는 거나 어. 아 진짜요? 막 이런 공감성 바람들. 아직은 이제 지금 네네. 신입이시니까 네네네네. 보통 아 그래요? 네네.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좀 약간 어색하다? 좀 그럴 때는? 아 좀 아 이러고 웃어야죠. 저희가 오늘 좀 준비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직장인의 습관성 발언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메리카노 하나요? 아. 그래요? 네네. 습관성 발언 맞습니까? 아, 여기 공감하세요? 네네. 나 오늘 금요일인 줄 알았어. 맞아요. 퇴근하고 싶다. 그렇죠, 그렇죠. 로또 당첨되고 싶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장인의 습관성 발언에는 다 공감을 하시네요. 아니, 그러면 월급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아, 이거는 또 게임. 게임에다가 많이 써요. 어? 네? 왜요? 네네. 지출 중에 제일 많은 게 지금 게임 아이템입니까? 네. 아 이거 엄마한테 들키면 혼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얼마를 하셨길래 이렇게 게임 이번 아니, 달에 얼마? 아니, 이번 달에 막 그냥 가볍게 살짝. 아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현타가 올 것 같아서 약 자괴감 들 것 같아서. 근데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취미 생활할 때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 그러면 그거 아니 우리가 저 오늘 그 공통적으로 좀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네네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과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거 좀 제 역시 기쁘게 하는 건 월급날이. 아 네. 월급날. 너무 행복하죠. 예. 그리고 슬프게 하는 거는 또. 이번 같이 길게 쉬고 나서 출근해야 될 때. 아, 그때 네, 맞아요. 지금 연휴 끝나고 네. 어제가 첫 출근이었으니까. 약간 연휴 끝나고 출근하는 기분은 어떻습니까? 약간 방학 끝나고 학교 가는 느낌 그런 느낌. 연휴 한 그 다희 씨가 생각하기에 연휴 추석 연휴는 한 뭐 명절 연휴 한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며칠 정도 적당한 것 같습니까? 아, 저 역시. 한 달 정도 직장인도 방학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네네네. 한 달 그러면 잠깐만 설날 한 달, 추석 한 달.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연휴가. 아, 오늘 저희가 공통적으로 또 하나 드리는 질문 중 하나가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뭐 단축키. 아 이거 괜찮아. 저희가 오늘 이 키보드를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다희 씨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단축키는 어떤 건가요? 뭡니까? 저 컨트롤 Z? 어 컨트롤 G? 네네. 컨트롤 G가 뭐예요? 뒤로 가기요. 아 네. 왜요? 아 그냥
뒤로 가서 고치고 싶은 실수들도 많고 그렇죠. 아니 혹시 다시가 생각하는 이거 꼭 고치고 싶은 실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좀 일을 하다가 슬럼프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뭐랄까 열심히 하는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나 뭐 그런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직 짧지만서도. 그래서 그때 그런 건 아니라고 그냥 다시 생각을 고치러 가고 싶어요. 그. 네. 혹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나에게 네네. 지금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기죽지 말고 또 모르는 게 제가 아니니까 열심히 물어보고 배워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너한테 물어볼 수 있게끔 그런 실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자. 잘할 거란 자신감을 가지고 아마 입사했을 텐데 더 자신감 갖고 잘 해내길 바래요. 대기업 합격했다고 안주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 아직 끝이 멀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성실하게 다니면 어느샌가 빛을 볼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인턴으로 이제 회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해서 엄청 아둥바둥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예, 네, 고생했다고. 갑자기 울컥. 혹시 뭐 다이아 하면서 좀 하고 싶은 얘기 다이아. 아, 혹시나 진짜 처음 직장 생활하는 나에게 지금의 내가 1년이 지났잖아요. 다이아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기죽지 말고 능력이 있어서 입사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치. 열심히 해. 아 그래. 능력이 맞아. 있으니까 입사한 거죠. 그래요. 음악도 깔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웬 다이아. 웬 다이아. 알죠. 알죠, 알죠? 네, 예, 우리가 깔아드렸어요. 웬다. 방금 성공이 납득하네요. 괜찮죠? 우리가 깔 웬다. 한 달 정도 직장도 방학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네네네. 자, 일단 저 기주 씨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자, 우리 삼성의 집 나간 딸에서 배우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이직의 고수 배우 우리 진기주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삼성의 집 나간 딸에서 배우로 하니까. 실제로 뭐 삼성가의 따님이신데 집을 나가서 지금 배우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 예. 잘못 해석하면 삼성 딸이야. 예.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게 또 일파만파예요. 네네네. 아, 정확히 삼성을 입사를 하셨던 거죠. 입사를 하시고. 네. 아니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이직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진기주 씨가 말 그대로 이직의 고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만두시고 강원 민방의 기자님으로 또 취직을 하세요. 이와 같은 가방에 보관했다가 하교 시에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또 그만두시고 슈퍼모델. 그리고 지금 배우로. 삼성 SDS. 네. 어땠습니까? 회사 생활은 직접 해보시니까. 처음에는 사실 업무에 뛰어든다기보다는 이제 막 신입사원 연수도 많이 하고 동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 게 또 훨씬 많고 교육이 훨씬 많잖아요. 업무보다. 그렇죠. 그래서 마냥 재밌었었고. 회사 다닐 때 가장 많이 내가 했던 말이 있을까요? 아 그냥 네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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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퇴근할 때는 늘 죄송합니다. 이러고 퇴근하셨습니다. 먼저, 먼저. 6시 땡 하면 퇴근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 삼겹살과 소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선배님이 하나 계셨는데 네. 5시 50 몇 분만 되면 자꾸 진주임 저녁 약속 있나? 맨날 이러시는데 저는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퇴근. 없는데. 맞죠? 없는데. 아 좋다. 좋다. 그 약속 있다고 하는 거는 거의. 에 그냥 다 버스와의 약속이었고. 집에. 버스와의 약속. 네 6시 10분 차를 타야 하는 약속. 조금만 늦으면. 네 조금만 늦으면 급하 떠나니까. 그거 엄청 네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잘 다니던 회사.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진짜 부러워하는 그렇죠. 이런 그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여기를 한 3년 다니셨다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회사를 좀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계기가 있습니까? 출퇴근할 때 제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점점 얼굴에 어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이제 출근하고 퇴근할 때 기주야 너무 힘들면 너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말씀을 뚝뚝 하셨었는데 그때 처음에 그 말을 한두 번 들을 때는 사실 제가 짜증을 냈었어요. 취업이 힘들다 엄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이걸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걸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결코. 엄마는 물론 나를 응원해주기 위해 하는 말인 건 알지만 나 안 그래도 지금 열심히 참고 다니고 있는데 내 마음 흔들리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마. 나 힘들게 참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맨날 이렇게 했었어요. 딱 엄마는 해봐. 너 아직 어려. 해봐. 했었고 저는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어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혹시 그때가 23살에 입사해가지고 26 정도 네, 되셨을 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나이가 정말 뭐든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나도 뭘 시작하기에 너무나도 괜찮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인 것도 네, 그 당시에는 또 그렇죠.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죠. 아, 취업할 때 그 고통들이 제 안에 아직도 생생하니까 그거를 또 한다? 그리고 또 한다고 될까? 이거에 대한 게 너무 컸거든요. 그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좀 제일 힘드셨습니까? 그 취업을 저는 서류 전형이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아. 그냥 서류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난 열심히 진짜 며칠 밤을 세워서 그렇지.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썼고 그동안 내가 비록 한 건 없지만 뭐 토익 점수니 뭐 이런저런 스펙 한 줄 같은 걸 꾸역꾸역 했던 것들을 적어서 냈는데 너무너무 떨려서 딱 클릭하면 딱 뜨는 거는 죄송합니다 불합격입니다 한데 그거를 이제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기 떨어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쵸. 힘들어도 그것을 그쵸. 내가 좀 보완하거나 내지는 예, 그거를 좀 할 텐데 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그때가 이제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퇴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때. 기자? 아니요, 그때 사실 소관 연기자였어요. 아,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동경만 했던 직업이었었는데 절대 주변에 말은 안 했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왜냐면 누구에게도? 말하면 너무 비웃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막상 그런 꿈이 있는데 그걸 한 템포 누르고 또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게 용기가 안 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토익 학원에 가 있었어요. 갑자기요? 토익 점수 만료됐다는 문자를 딱 보면 만료됐으면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되어있는 습관이잖아요. 아니, 재밌는 게 아니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진짜 완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 친구들이 다 기자 공부, 아나운서 준비, PD 준비 하던 친구들이 하도 있다 보니까 차 마시러 나가면 그 친구들은 이제 글 쓰고 있고 언론고시 준비를 하고 있으면 같이 그냥 그 사람들 쓴 거 첨삭해주고 이러다 보면 저도 같이 말려들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정말 싹 자연스럽게 모집 공고 뜬 소식을 굳이 알게 되고. 그렇지 그분들이랑 있다 보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야 이제 곧 시험 공고 떴다. 자연스럽게 그래 내가 할 줄 아는 걸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거. 근데 기자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제가 유년기 때 계속 꿈꿨던 일이니까 진기주 기자라고 불리는 게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네, 그랬어요. 네. 사실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요. 기자 수습 기간이 머리 감는 시간밖에 없어요. 딱 하루에 개인적인 시간이라고는 일정이 어떻게 되길래 어떻게 되길래 한 새벽 3시, 4시, 5시 그때 경찰 각종 지구대부터 돌고 경찰청 들어갔다가 그리고 대학병원에 있는 응급실도 한 번 다 돌면서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를 다 하고 그 만약에 뭐가 또 생기면 그때부터 막 이 일을 어떻게 취재를 하는 건지 매뉴얼처럼 배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밤에 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 시작돼요. 교육을 1시, 2시 이때까지 해요. 3시 그때까지 해요. 근데 난 출근을 곧 좀 있으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얼른 머리 감고 머리 감다가 이게 머리를 이렇게 수염 감다 보면 토가 나와요. 너무 이렇게 몸이 힘드니까 머리를 감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요. 그냥 왜 우는지는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나요. 너무 힘들어서 아 내가 이거를 하려고 그때 삼성 그렇게 힘들게 그만둔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한 번 두 번 하다가 제 당시 제 사수였던 캡한테 술 한 잔 사달라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 연기할 거예요 아우 이야기가 선배도 야 그럼 대학로로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아까 직장생활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뭡니까?
기자할 때는 아 이게 비속어라서 말을 할 수가 없고. 아 그래도 그냥 뭐 저희가 뭐 야 이 새끼야. 아 진짜? 혹시 그럼 반대로 이제 본인이 좀 기자 생활을 할 때 많이 했던 말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 죄송합니다. 아 또 죄송합니다. 아, 저랑 비슷하시네. 저도 죄송합니다. 아 그 뭐. 그러니까 전화 신호가 한 번 울릴 때 바로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따르릉 따르릉 딱 받으면 바로 혼나요. 야 이렇게 혼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든 머리를 감을 때도 항상 핸드폰은 가장 옆에 있어요. 잘 때도 바로 여기다가 해야 돼요. 잠깐 잘 때도. 와 아무나 못하겠다. 못 깰까 봐.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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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다 택시. 아 그래서 아 이게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 만에 네, 딱 수습 기간이 3개월이었거든요. 그 수습을 끝내고 내 스스로 인생을 다시 한번 수습을 아~ 합니다.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다음 일이 슈퍼모델을 지원하셨다고요? 네. 이제는 진짜 해야 되잖아요. 내가 두 번이나 이럴 순 없잖아요. 네. 아,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일단 밤에 밤마다 노트북을 켜놓고 막 이런저런 엔터 회사를 막 찾아보고 그냥 혼자 새벽에 이런 서치만 실컷 하고 있을 때 새벽에 언니가 TV 보다가 저거 나가봐 이랬어요. 그게 슈퍼모델 대회였어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보는데 그 문구가 모델이 아니라 엔터테이너를 찾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 하반기 내내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중간마다 평가를 받았던 거고. 아니 근데 저 진기준 씨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교육 많이 받으셨어요. 맨날 신입이었어요. 어, 내가 된 신입. 아니 이게 그래서 야 이제 2015년 드라마 두 번째 스무살에 처음으로 캐스팅이 됩니다. 야. 딱 그 두 번째 스무살 합격하기 전까지는 모든 오디션이 다 1차 탈락이었어요. 맨날 가면 듣는 말이 나이가 많다. 그동안은 뭐 했는데 이 나이에 첫 오디션을 보냐? 이런 이야기 항상 그 이야기에서 항상 저는 거기에 대한 변론만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뭐라고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연기는 나이가 뭐 상관없잖아요 그치. 라고 대답하고 네. 다녔죠. 왜냐면 70세, 80세도 연기를 하는 건데 캐릭터가 애기부터 노인까지 다 있는데 캐릭터가 왜 자꾸 나이를 물어보는지 네, 연기 그죠? 나이가 무슨 상관 있냐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할 건데 지금부터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랬죠. 그런데 상처는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 아, 말 들을 때마다 네. 오디션 딱 보는 시선 자체가 일단 나를 일단 의심부터 하고 시작하는 눈빛이 딱 있거든요. 그렇죠. 그 눈빛을 다 받고 연기를 하려고 하면 아 주눅 들죠. 네, 많이 주눅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계속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좀 조바심도 나고 이러다가 내가 아예 시작도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되게 많이 했고 그때 만난 오디션이 두 번째 스무살이었던 아. 거예요. 연기를 다 하고 이렇게 봤는데 감독님 첫 마디가 재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 였었어요. 아.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계속 아. 녹은 거예요. 녹듯이 사라지죠. 너무 좋으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감독님을 제가 연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제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 그 몇 개월의 자신감 바닥을 쳤던 저를 딱히 일으켜 주는 그런 말이었어요. 오늘은 이 오디션은 내가 붙든 안 붙든 상관없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잘했다 했는데 돌아오는 차에서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한다고 제가 한다고. 얼마 좋았을까요? 와. 첫 대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기주 씨? 네. 이거 제 건데요. 자, 이거 다 제 책인데요. 그 돌고 돌아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배우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이 일은 본인에게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이제 딱 맞아요? 물론. 그동안 제가 거쳐왔던 직업들에 비해 가장 불안정적이고 그렇죠. 네, 가장 맞아요. 자존감도 많이 깎이고 네, 상처도 가장 많이 받고 그렇긴 한데요. 그냥 흥미로워서 좋아요. 야, 근데 기주 씨가 이 말씀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시니까 참 예. 기주 씨, 왜냐면 아,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 일도 정말 기주 씨가 얘기한 대로 상처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하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 아, 멋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일들에 비해서 아, 그냥 몇 시간 못 자는데도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 일? 그러니까 보통 출근할 때는 이제 이불에서 한참 있잖아요.
한참. 근데 이제 그 누워 있는 한 1, 2분, 5분까지 시간 동안 아 오늘 반찬 있을까? 아 진짜 그 생각 계속 하고 그 아침에 그 이불에서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뭐 아침에 일찍 뭐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저도 신기한데 제 부모님 엄마도 이제 너무 깨우는 시간이 단축돼서 편하다고 하시는데 딱 하면 아 나 오늘 촬영 일어나야지, 가야지 일어나야지. 이렇게 예전에 느껴본 적 없는 책임감. 또 한편으로는 불안정한 직업이라서 그래. 맞아요. 맞네. 우리 아유 늦은 분들. 잘려. 바로 잘려. 근데 혹시 요걸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내가 참 이직하길 잘했다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냥 더 이상 다른 생각이 안 들어서. 네. 아 이게 참 뭐 간단하지만 참 중요한 얘기네요. 내가 일을 할 때 딴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 내가 일에 집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좀 내려놓아야 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있는 곳보다 좋아질이라는 보장이 훨씬 더 작잖아요. 지금보다 많이 열악해져도 내가 지금 가진 거를 훨씬 더 많이 잃어버린다고 해도 할 건지를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